자, 우리 동백크림 우리도 이제 밥 좀 먹고 시작할게요. 고맙습니다. 사실은요 동백크림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파는 것 중에선 칫솔이 최고 좋아. 칫솔, 칫솔을 사. 칫솔. 응? 아, 반품은 안 돼. 그러시고 좋다. 박수 치면서 나는 그거 팔아도 안 믿대 사람. 지나가다 그지 안 믿지. 내 생각나면 날 찾아오라고 하던 당신 그 말이 생각이 난다. 내 가슴을 자꾸 때린다. 들려오는 소문은 아직도 혼자라는데 남겨진 추억으로 살고 있다는데 내 곁에 누가 있기에 못 찾아가요. 미안해요. 당신 정말 행복해야 해요. 야, 지금 몇 분 안 계셔도 참 물이 좋다. 색깔도 좋고 하는 것마다 다 같이 괜찮고 힘도 잘 주고 세상에. 김선배가 내년에 꼭 다시 또 올게요. 알았죠? 그래, 같은 경상도래도 최고 가겠습니다. 대구, 대구. 어우, 얄면 혹시 대구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아, 참, 우리 대구, 대구 분들이 진짜로 경상도 양반이에요, 양반. 우리 대구에서 저 약국 가시는 분 약사님 죄송합니다. 같은 경상도래도 시부랄까 내가 절대 가겠었는데, 바로 옆 동네 구미, 구미. 뭐 살아가면 뺀질거리고 도망가고, 뭐 살아가면 머리 푹 숙이고, 혹시 구미 쪽에서 뭐 오신 분, 아, 구미에서 오셨어요? 구미 사람들이 저렇게 잘생겼더라고요. 진짜 잘생겼네. 좋다. 에? 들려오는 소문은 아직도 혼자라는데 남겨진 추억으로 살고 있다는데 이제는 나를 잊어요. 잊어야 해요. 그래줘요. 당신 정말 그래야만 해요. 차렷하고 경례.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아침 10시에 나와서 밥도 안 먹었네. 아직도 네? 아직 그때 9시쯤에 밥 먹고 네. 이 저녁 드시고 돈 하나 불러놨는데 끝난다. 네? 아, 이제 돈 쓸 사람 불러놨다고? 계속 웃기, 계속 웃기. 그럼 빨리 오라 그래. 빨리 오라 그래. 자, 그래서 잠시만 조금만 있다가, 자, 여러분들 행사하는 거니까 조금 시끄러워도 양해 좀 해주시고, 자, 우리 부총 막고를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조금 소란스러워도 많은 양해와 이해 말씀 부탁드리고, 우리 식사한 다음에, 아, 정확히 한 일곱. 중국 언니께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서 계신 분들 좀 물어보시오. 왜냐면, 너 팔기 전에 미리 다 예고해, 10분 전에. 전에 얘기할 테니까 그때 토끼시고 들어와. 박수 치면서 사랑하다 헤엿치면 남이 되는 걸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 치면서 오늘 한번 더 느껴본 그 기분 이해나 지금이나 좋지 않네. 다른 사람 찾기에도 지쳐버린 나 세월이라는 그런 것 5%라고? 바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불안해지는 바람 같은 내 인생아. 사랑은 무슨 사랑, 눈물은 무슨 눈물. 친구야 보고 싶다 술자리 또 피었다. 언제나 새로운 인생아 사랑아. 아슬아슬 아슬아슬 아슬아슬한 인생.
너무 그러면 짜고 안 들었어. 잘 잘해. 저녁 먹고 또 왔네. 자, 박수 좀 했어. 자, 리듬 박수 다 같이. 어, 다. 그렇지.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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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제자리란다. 시작할 때 그 자리구나. 변함없다 변함없다 변한 게 없다. 난 돈도 없고 변한 게 없다. 사랑은 무슨 사랑. 여기가 여성분이 무슨 친구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 싶다. 술자리 또 피었다. 우영이야 순이야 윤정아 보고 싶다. 아슬아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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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인생. 사모님들 중에 혹시 과부님 계시면 오늘 저녁에 자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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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부가 자랑이다. 오늘 저녁에 창동분이보다 배우진이보다 잘생긴 분 만나서 시원하게 한번 당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잘 되시고 또 대구 사장님 아주 대구에서 여기까지 불어오셨는데 자 따님이 앞고 가시는 거 아주 그냥 천배 만배 장사가 팍팍 잘 돼서 자손도 잘 계시고 다 우리도요 그지들도 팬이 있어가지고 전국에서 다 오네. 세상에 진짜요. 근데 나 김천은 정말 18년 만에 왔습니다. 옛날 소싸움 축제할 때 있었죠? 에? 그때 와보고 진짜 처음 와봤는데 다시는 시부라 오기 싫어. 뭐 보내기 말하면 다 토끼고. 아 김천분이셔 김천?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춤추는데요. 저는 광천이요. 광천. 흥성 광천이 고향이네. 에? 진짜로요. 이 정말 대한민국 각설이를 가장 사랑하는 도시가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 사람들은 칠성시장 그 행사할 때 그 전에 가봤는데 정말 장구도 잘 되고 돈도 잘 쓰고 팁도 거의 다 나오고 농협 가가지고 엿장사한테 올라가면 딱 5만원씩 찾아갖고 옵니다. 그만큼 대구 사람들 좋아. 같은 진짜 경상도에도 최고 가기신들은 시부랄까 요 바로 위에 상주 고관 축제할 때 아우 징그러워. 살아가면 도망가고 세상에 째려보기나 했었고 박수도 안 치고. 혹시 저 상주에서 오신 분 안 계세요? 상주에서 왔어. 상주 여자들이 이렇게 이쁘다니까. 진짜 가기 싫은 데 있어. 진짜 가기 싫은 데. 요 바로 밑에 구미. 쳐다보고 싶으시다. 한번 야시장 올라갔다가 열흘 동안 세상에 행사하면서 9일 동안 비 맞고 아주 그냥 진짜 엿 먹고 왔습니다. 혹시 구미에서 혹시 바로 왔다고. 세상에 앵콜도요. 앵콜도 다 동네마다 틀리대. 횡성 하흥축제를 내가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는 이제 강원도 횡성은 앵콜도 이렇게 하더라고. 어? 한우도를 많이 드셔서 그런가 앵콜도 소름 소리가 나더라고. 앵콜 씨발 웃기려고 했는데 웃지도 않구나. 쪽팔려 죽이는데 참고 죽고 속에 다 붙은 무한들이 있어? 마음의 문진 열어. 그래야지 재밌는 거예요. 어? 저놈들 저거 분명히 노래하다가 조금 이따가 뭐 팔 거야. 불안에 떨고 있으면요. 웃기질 않습니다.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팔아봤자 만 원짜리 물건 하나요? 네? 불안에 떨고 있는데 무슨 즐겁겠어? 자, 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나이 50이 됐는데 제가 거의 이제 저보다 윗분들인데 23년을 갔다가 전국을 떠돌면서 이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현금도 조금 있어야 삽니다. 그렇죠? 네? 자,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가 있죠. 성경 말씀도 나오죠.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그죠? 그러나 현금, 소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영어로 now and W. 자, 지금. 세 가지 동기에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다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곡 더 하려합니다. 한 곡 더. 자, 이번에는 아, 이제 또, 네? 무슨 노래가 좋을 거나 무슨 노래가 좋을 거나 말씀.
소리는 작고 목구멍은 아프고 뒤지는데 세상 세상 김천아가 이렇게 몸매 잘 빠진 여자 선물은 세상 아니 저도 안 하시오 원래 나는 저렇게 푸짐하고 기분이 좋다 일등 말인데 별로 마음에 안 자 노래 하나 더 갑시다 그 말씀하라 뭐를 해야 되나 아이고 노래 제목도 생각 안 나고 시부랄 엄마는 주무시고 계시네 이 시끄러운데 여기서 잠이 와 엄마 집에 가서 주무세요 집에 가서 동아리는 한번 만져 잠 깨게 자, 이제 봐봐. 조금 이따 제 얼굴이 어떻게 변하나 봐봐요. 집중을 잘해야지 재밌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못 봐요. 제가 연기를 잘합니다. 어렸을 때 탤런트 생활을 해가지고 이건 실화입니다. 호랑이 선생님이란 프로그램에서 제가 야, 근 한 1년 3개월을 주인공 역할을 했어요. 주희씨, 주희, 모리궁뎅이 알죠? 그 다음에 황치훈, 치훈이는 저랑 친구인데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조경환 선생님, 담임 선생님으로 있었던 조경환 씨도 수사반장에 나오다가 호랑이 선생님에서 대역, 그 당시만 해도 대스타가 됐었어요. 호랑이 선생님 주인공 역할을 맡으면서. 자, 봐봐. 네? 이제 노래는 적당히 하고 막 이렇게 쇼로 가자. 시끄럽다고 하니까 봐봐. 이 얼굴 봐봐. 이 잘생긴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 것이오. 특히 여자분들 술 취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세상에 보기 싫어. 이제 소주 이제 한 병 먹은 여자부터 한번 가볼게. 내 얼굴을 잘 보시오. 그래야지 재미있어. 얼마나 집중을 하는 거. 예, 소주 한 병 받은 여자부터 한번 가봅시다. 그 디스플레이. 뭐야? 헤이 헤이. 예병을 한번 잡아줘. 아, 여보 잘해. 자, 뭘 또 건드렸어? 자, 봐봐요. 소주 한 병 먹은 여자부터 가볼게. 내 얼굴 표정을 잘 보셔야 돼. 표정 연기의 대가예요, 진짜. 어? 잘 보셔. 소주 한 병 먹은 여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술 조금 적당히 드시라는 얘기예요. 많이 먹으면 술이 쥐약이 돼요. 내 말이 맞아야 틀려요. 근데 여러분들 자 소주 한두 잔 정도는 혈액순환에도 좋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가볼게요. 저를 쳐다봐야지만이 한 번이라도 더 웃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일단 소주 한 병 먹은 여자부터 가봅시다. 자 한번 가볼게요. 제 얼굴을 봐봐. 어떻게 변하나.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너무 커 그냥 자자하게 가 얼굴 표정을 잘 보죠 소주 한 병 울봐 이씨 한 병은 그 정도 아니다 한 병은 이 정도 아니라고? 한 병은 아니라고 다 갔다라고 세 병 한 병부터 다시 갔다 세 병이다 자, 그거는 그럼 다시 가볼게 이제 한 병 안 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좋아 오늘 나하고 한 번 할래? 안 쓴대 음악 하트 이제 요런 데 와가지고 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른 행사장을 가면 식당이 있잖아 식당 이런 맥주도 드시고 소주도 드시고 막 이러네 그러면 꼭 있잖아요 엿장사 어? 주변에 있는 엿장사 차 뒷바퀴에다 대고 다들 우리 엄마들 갈 길에 제발 그러지 마 우리들은 있잖아요 옆에라 가지고 보통 승용차나 어? 일반 차량들은 타이어를 갈면 3년은 갑니다 우리 언니들 소금물에 찌들어가지고 염불에 찌들어가지고 우리는 바퀴를 갖다가 3개월에 한 번씩 가네 잘 보시오 이러고 가더라고 자 갑시다 에휴 소방이라고 맨날 부르게 폭이나 있어 자식 새끼는 집구석 나가서 일주일 동안 소식 돕고 에라버러 오줌 좀 싸게 음악 좀 줄여봐 박수 안 칠래 요즘은 재밌게 죽었지만 쪽팔려 뒤집었습니다 맥주 먹은 여자 맥주는요 들도 가니까 막 받아먹어 그러니까 딱 뛰어가는 폼만 봐도 맥주야 자 가자 얼마나 죽으면 다 됐다 어머니 봐 그리고 꼭 오줌을 넣어도 한 구멍만 계속 파댑니다 뭐 하냐고 맥주엔 거품 들었거든 지금 거품 들었거든 아유 아직 멀었어 박수 한번 더 박수
그리고 이제 양주 먹은 여자. 양주 맛있는 남자. 이내 한번 볼게요. 자, 발렌타인 40년 드셔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웬만하면 없을 겁니다. 제가 한때는요, 그래도 여기는 저 전국 품바 강남 구름사랑에서 날이면 날마다 그거 보면서 한 병에 1,500만 원 갑니다. 세관에서 지금 한 800만 원 갈 거예요. 야, 나는 안 먹었어 이 새끼야. 안 먹어봤냐? 저기 저 방금 전에 공연 끝나고 들어간 우리 전국구 품반이 진짜 있잖아요. 강남에서 가수 생활을 했습니다. 진짜 잘 나가는 업소에서 다 있었어요. 근데 자 우리 우리 전국구 품반님이 한 가지 좀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를 좀 밝힙니다. 그래서 그 품마처럼 캐바레 이제 거기 근무를 했는데 거기 근무하다가 아 이제 그 꿈마차 캐바레 그 사모님을 따먹는 바람에 잘려가지고 그 부산으로 갔다가 부산에서 이제 아주 최고급 국제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또 근무를 하다가 집어넣은 남 못 준다고 거기 또 주방 안에 아줌마를 따먹다가 걸려가지고 주인한테 쫓겨나가지고 몇장 사는 거 있습니다. 앞으로 좀 버릇 좀 잘 좀 좀 걸리지 말라고 박수 한번 주시오. 지금 박수 친 분들은 다 당해진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어요? 예. 노래 한 곡 부각해. 노래 한 곡 가는데 자, 인간적으로 나 이거 하나 팔자 이거. 이거 이게 뭐냐면 하는 거예요. 팔으라고 또 집어 던지네. 내 같은 거. 진짜 아니야, 진짜. 아, 진짜 이해를 해야 돼. 야. TV 안 나오잖아. 어떻게 이게. 아니야, 그러지 말았겠지. 어? 봐봐. 얼마나 화나게 잘 붙여. 팔아. 진짜. 그럼 빠지던 거 공부하는 학생들. 예. 팔아. 의자 좀 봐봐. 얼마나 잘 붙여. 봐봐요. 공부하는 학생들 방에 스탠드 돼요. 각도가 다 조정이 돼요. 방금 전에 집어 던졌죠. 깨시다. 자, 그리고 등산 가실 때, 낚시 가실 때. 아,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 셋. 예. 아이고. 어쩔 수 없네, 이게. 빔으로 유혹을 해봐야지. 안 되나. 셋. 여긴 쳐다보지만 지금 8개월이요, 8개월. 어디 있으면 8개월. 좋다. 아야. 이게 다 싹. 배꼽질러. 가슴이 보리 고개길. 옷 벗으니까 앞으로 오잖아. 은근만 걷고. 배타풍, 물한 바가지, 배챙구 시던. 세월. 어찌 사셨소? 박수 치면서 작은 높이에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아줌마가 먹고 사는 것도 좋지만 니 앞에서 일해야 돼 언니야. 참 근무하기 힘들다. 그것 때문에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자, 박수 치면서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세요. 자, 우리는 노래하면서 공연하면서 중간중간에 뭐를 팔아야 할 의무가 있고 여러분들은 안 사실 권리가 있습니다. 안 사도 뭐라고 안 하니까 즐겁게 즐기지만 하세요. 아이야, 웃지만 가라. 어머, 세상에 꺼질라. 혹시 생활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회장님? 어머, 어머. 전문성으로 봐서 나라가 흉터이 힘들 것 같은데. 고마워, 회장님. 이놈이도 나쁜 놈이네, 말하는 거 막. 사셨소.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저우금 5만원짜리는 조금 이따 인사 한번 더 드릴게요. 인사가 필요해요.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니 서둔 잊고 살았던 한마리 보리 고개여 한숨이었소.
동생들한테 괜히 못하라고 그렇게 먹었어. 봉고기였소. 좋다. 착하고 정말 음악은 좀 인사가 깁니다. 황제 폐하. 하시는 일 항상 잘 되시고. 사실요, 자, 얼마 전에 간 이식 수술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고. 자, 요 부부신데 대구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저 걸어오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대구에서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님이 약국도 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돈을 주시고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 언니 몰래 바람피 드리고 그러지 모르겠어요. 쓰라고 하는 소리요, 알죠? 자, 이런 분들이 계시게 우리가 용기가 납니다. 사실 세상에 이럴 때 혹시 누가 돈도 안 준 것들이 박수는 자세요. 자, 하나 더 갑시다. 그 집밥 한번 갑시다. 그 집. 자, 이 그 집밥은요, 저 우리 유튜브 찍으시는 우리 선생님, 카메라 감독님, 살짝 요 대화하는 거는 편집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그 집밥이 제가 8년 전에 진행했던 남자예요. 가자. 좋다. 자, 리듬은 주신다. 그래. 아싸. 예. 헤이. 요거 한 다음에 이제 재미난 또 쇼 한번 할게. 박수 치면서. 계시고. 아싸. 아버지, 입맛 다시지 마세요. 저 통장입니다. 아버지는 헷갈리네. 좋다. 별빛으로 다가오는 내 작은 모습에 잠 못 이루어 찾아왔네 그 집 앞. 불빛 꺼진 내 창가에 슬픔만 더해와 혼자 몰래 울고 가는 그 집 앞. 그 이유는 뭐니? 어쩜 하실까 하고 보다가 찾아왔네 그 집안. 셋! 기다리고 왜 이렇게 빨라져서 갑자기 노래가 그냥 정상으로 돌려요. 눈을 치며 보고 나서네 그 집안. 경례의 박수와 함성! 여자들은 소리를 잘 질러. 자, 다 같이 여자들만 박수와 함성! 남자들 박수와 함성! 예, 체크가 여자라고. 자, 박수 치겠어. 미안해요. 다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좋다! 대신!
한다. 연타로 한번 갑시다. 자, 박수 치면서 너희들이 엿을 안 먹나 내가 몸매기라 오늘 한번 해볼까. 자, 다시 한번 더. 내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자, 위에 계신들 아래 자리 많이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재미나게 해볼게요. 자, 박수 치면서. 좋다. 어서 오세요. 오우, 좀 오래간만에 이렇게 좀 젊고 싱싱한 언니들 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싸. 예. 자, 박수 치면서. 즐겨주세요. 역할아, 역. 역 살고 있어, 지금. 살고 있어. 쓰러진 친구를 두고 리듬 박수 Oh!
저 애기는요 원래 이제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여당만 들어 여당만 들어 자 이제 필요한 만큼 갖다 써 어차피 돈 통에 들어가면 다 똑같이 저녁에 나눠 먹습니다 제 거 절대 아가 아가 너 이 연 먹어 연 먹어 아줌마가 너가 있어 보면은 교육상 안 좋거든 아줌마가 머리 숙여 그러면 딱 숙여 알았지 아 한번 해봐 연습 한번 해보자 자 언니가 좀 옆으로 가야지 재밌어 너 아저씨잖아요 자 대가리 수렴 그렇지 자 들어 그러면 또 들어 알았지? 그거 세 번만 해줘 아가야 여, 그냥 주만 얘 말 잘 듣겠습니까? 한가만 붙여 자 네가 보면 교육상 안 좋아서 엄마, 아줌마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웃기려고 하는 거야 할머니하고 자 20대는 무조건 빠르면 좋은지 합니다 저기 저, 또 쳐다보고 있네 내가 사람만 듣고 저기는 아예 있잖아 저기 뭐야 박스 하나 갖다 이렇게 막어 알았지? 얘는 봐도 뭔지 모르니까 사실 안 줘도 되는 거야 너희 할아버지가 인간성 좋으면 역과 3천원 죽었지 자, 그래서 20대는 둥지로 40대는 네 박자로 자, 그렇지. 조금 있다가 지금 하지 말고 아직은. 자, 40대는 네 박자로, 60대, 70대는 울어라 열풀어 이런 공연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써먹은 거예요. 네, 대한민국 거지들이 거의 다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연구를 한 건데, 자 이제 장구를 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이제 이 의자를 갖다가 캐릭터로 합니다. 이거는 부모는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렸죠? 딱 사이즈가 맞더라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20대는 둥지로 가요. 자, 저기. 담당, 그렇지. 아가, 세 번만 해줘. 쟤 벌써 숙이고 있네. 아가, 아가,
자, 네가 몸 안 좋으니까 푹 숙이고 아줌마 들으라고 할 때까지 들지 마. 내가 이 숙여, 더 숙여. 아, 들지 마, 못 숙이라고. 그렇지. 자, 자 가리쇼 시작하자, 둥지. 영수가 사랑해. 영원히 너만 사랑할 거야. 막 침대에 살다가 베란다로 나갔다가 막 빠르면 좋은 줄 알아. 아직 들면 안 된다. 가려! 배가 죽으려! 어머니 너만 살았어. 예라! 시! 대가리 들어? 그렇지. 한 번만 더 해줘. 자, 40대가 되면 정확하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회자에서는 부장, 과장. 어느 정도 직책은 높이 올라갔지. 아주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40대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박자로 갑니다. 자, 음악 의자 가리고 대가리 쇼리야. 자, 박수 치면서 가. 그래야지 재밌어요. 여보 오늘 웬일이에요? 어? 저 근처에 무공 막구를 갖더니 옆장 사람이 옷을 팔더라고. 어, 그래서 웬일이에요? 옷을 두각을 샀더니. 너 흥분하지 말아요. 박수 치는 거 좋아하고. 숙여! 그렇지. 여보, 반성했네. 여자가 배신했네. 역한 유지하지만, 하고 싶다. 눈깔이 다 저눈깔이 돼. 가능한 시간으로. 하나, 둘, 셋, 핑! 야, 애기 잘하네. 미안하다. 한 번만 더 하자. 이제, 60대, 70대, 80대는 프로백론으로 갑니다. 막, 이제 어떻게. 어? 요즘은 70, 80도 허신다고 하더라고. 어쩌다가 2, 3년에 한 번씩 비 오는 날, 우중충한 날, 한 번씩 온다고 하더라고. 자, 가보겠습니다. 한 500년. 자, 가리고! 대가리 더 수고요! 그렇지. 들지 마. 미안해. 조금만 걸어봐 있어. 아이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말이야. 엄마가 밑에서 자꾸 느낌이 없으니까 말만 걸어요. 영감 가만히 있어. 얘 영감 청정 고배 새로 해야 되고 쉬어. 에이 나 씨 대가리 들어 들어 이제. 박수 한번 주세요. 연애 때문에 더 재밌었다. 세상에. 잘해요? 잘해요? 재밌어요? 지금 제가 지금 나온 지 이제 정확히 이제 1시간 10분 전입니다. 돈은 왜 들고 있어? 10분밖에 없어? 돈은 왜 들고 있어? 잘하면 줄라고 하지. 줄라고? 아니, 잘하면 줄라고 그런다고? 자, 그래서 아, 여러분들 저한테 자 재밌었죠? 뭐 한 가지 팔고 나면 엿장 사는 거 더 재밌어. 솔직히 여기 큰 기대하고 왔습니다. 우리 어? 무슨 막고를 무슨 뭐 식당 아, 중심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하고 왔어요. 근데 사실 어저께도 맞아, 별 재미 못 맞아, 보고 자 지금 우리가 이틀째인데 이번 주말 보고 있어요. 평일날 사실 공연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루 경비가 4-50만원씩 깨집니다. 자 그래서 없어. 자 우리 아니야 아 그래 그걸로 합시다. 한방크림을 한번 해야 되는데 자 한방크림을 주세요. 여성분들 두 분 나오세요. 얼른 한방크림 응, 신나게 한번 가볼 테니까 박수라도 쳐주세요. 물건 안 샀다고 여러분들 아 뭐라 그랬어라 우리 하나도 없습니다. 안 사도 돼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가지고 여당당 사먹고 자기만 지키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돌로 나와가지고 돈 냉겨갖고 들어가는 사람들, 더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 65세 이상 드신 분들, 연금 나라에서 주는 거 받아서 적금 붙는 양반들,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세상 그러지 마세요. 자, 2대8 갑니다. 자리요. 동아리 올라오는 추억 뒤지는 괜히 벗었네. 열심히 할게요. 경례. 자, 이것도 해병대 박수. 위에서 밑으로 내려치기. 네? 네. 우리가 이제 곤조가라고 해가지고 해병대 나오시는 분들 알아요. 그때 악신도 위에서 밑으로 치죠. 건강에도 좋아. 문이 건물 앞에 섰어. 봄마다 기둥 손에 묶어 오른손 들고 왼손에 살짝 이대팔 머리 넘기고 택배니 문이 냈다 이에 솔직한 친구 팔찌에 배바지 입고 백구두 신고 세련된 걸음 어디야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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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야
죽었지 나 다리 아파 죽었다 208 나 오늘 집에 못 간다 오늘도 원샷 내일도 원샷 남자의 생을 마신다 누가 뭐라 해도 난 208 나 오늘 바람 필 거야 얘 때문에 죽었네 오늘은 청차 내일은 경차 사나이 인생 남다 미안해 내일 어? 경주에서 나무로 왔다고 정신 나갔네 되네 경주에서 미쳤다고 여기까지 왔다 비처럼 번쩍이는 청년 여인의 향기 다 찾아내는 208 계단 하고 그것은 재밌어 죽었지 놈들아 나 쪽팔려 뒤져서 뭐요 살인 좀 미소 날려주면 하필 짓고 하이는 짓고 100m 전력 누가 뭐라 해도 난 208 나 오늘 집에 못 간다 오늘도 원샷 내일도 원샷 남자의 생을 마신다 누가 뭐라 해도 난 208 나 오늘 바람 필 거야 오늘은 정자 내일은 정자 사나이 인생이란다 매일 밤 술에 취해 살아도 골바지 오빠만 있어주면 괜찮아 1, 2년 바라빈 거 그냥 꾹 참지 뭐 아오 좋다 누가 뭐라 해도 난 208 나 오늘 집에 못 간다 오늘도 원샷 내일도 원샷 남자의 생을 마신다 누가 뭐라 해도 난 208 나 오늘 바람 필 거야 오늘 정장 내일은 경찰 살아있기 생각난다 오늘은 메리 내일은 제니 살아이라 이쁘란다 좋다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안 가신 분들은 땡 잡았는지. 자 지금부터 자 우리 가수 서유석 씨가 오셨어요. 진짜로 대구 MBC 문화방송 두 번 오시는데 아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뒤에서 자 우리 서유석 선배님이 또 춘사하고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알죠? 가는 세월의 주인공. 자 이분이 오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더 모아서 마이크를 넘기려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서윤석 선배님께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강원석 자 다시 한번 박수 함성 준서 오랜만이다 강원석 너는 누구나 자금수가 있나 하고 안녕하세요 서윤석입니다 그렇게는 다들 기운내 끄떡끄떡끄 서윤석 씨가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코 흥 풀면서 목에다가 살짝만 힘만 주면 서윤석 씨 아무나 다 돼. 형 한번 해봐. 흥 안녕하세요 서윤석입니다. 오 세상에. 잘하네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에다가 이만 갈면 조용필이 되네. 자 서울로 갑시다. 눈 감아보세요. 제가요 김학도 씨라고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김학도 개그맨. 그분이 고등학교 제 2년 선배예요. 저랑 같은 합창부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3학년이었는데 자 서울의 백안고등학교라고 저 이래봬도 목동 8학번 유명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한국고사 286점 맞아서 아버지, 엄마 저는 한양대를 가고 싶었는데 너는 우리 집안에 목사가 되라 그래가지고 강계 해피님은 장로의 신학대 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과. 그리고 제가 89학번인데 그 당시에 88년도에 전두환 정권이 끝나고 노태우가 다시 또 군사로 나라를 잡을 때에 있어서 대모를 하다가 도망을 간 게 해피룸 시절 남해 김산 보리암으로 도망간 신학과 학생 그때부터 불교 신자가 됩니다. 재밌으면 만원짜리 한 장씩 주고 그래라. 그러니까 이 형이 꼭 만원 줄 것 같아. 이 형이 아까부터 시내로가 있다고 형 만원만 줘. 나도 좀 벌면서 봐봐요 벌써 인상이 좋잖아. 돈 나온다 나와. 박수 한번 주고 제 필요한 대로 주고 형 너는 이런 거 없냐? 뭐?
박수 한번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고마워 형. 어? 어디. 자, 그래서 내 어디까지 했어? 잊어먹었네. 남의 금상보리하고 도망. 절에 들어갔고 거기서 자 이건 실화입니다. 저는 참 실화가 많아요. 호랑이 선생님 주인공 역할. 사랑이 꽃피는 나무에서 최선 자 누구야? 자 하이라 남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최수종 씨를 스타덤에 이런 거기에서 수종이 형과 지금도 우리 친목경들이 있어요. 저랑 같이 친목경들이 만나 이상아가요. 걔가 참 남자를 많이 밝힙니다. 이상아. 자 미안한 얘기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혼한 두 번 했잖아. 한 번 의사하고 했다가 쫑나고 바람 나가지고 또 한 번은 또 사업가하고 했다가 또 쫑나고 얼마 전에 자 나보고 좋은 각설이 하나 소개시켜달라고 하더라고. 지금 이제 각설이 한다고 인기가 없어지니까. 자, 내가 어디까지 했어? 뭐를 하려고 하는데 잊어먹었네. 절에! 그렇지, 절에. 자, 그러고 이제 올라와서 여러분들 바로 누구한테 잡혀오냐. 이근한 경감이라고 기억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근한 경감, 80년대 고문기술자. 그분한테 제가 공헌을 당합니다. 전국 전대협 소속 제 이름이 전 대현이에요. 분명으로 전국의 수많은 대학생들을 선동해가지고 연세대 앞에서 데모를 했던 추동자입니다. 저랑 같이 그때 데모를 한 친구들은 다 정치인 된 친구들 많아요. 전 끝까지 아마 갔으면 분명히 정치인 칫솔 팔아봤자 다른 물건 팔아봤자 만원을 팔고는 몸값 빼면 5천원 6천원밖에 안 납니다. 여시 친구들 우리 자 박수 치면서 좋다 시작.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했다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좋다 내일부터 올 때는 한 5만원만 찾아와이 알았지? 좋다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왔다가는 인생 좋다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 좋다 외치고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번 왔다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기 계시는 분이나 감사합니다. 거의 다 한두 가지 씩은 산 것 같아. 팁도 다 주시고 그죠? 한계가 있네. 한계가.